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패션 유튜버 짱은드디고요. 이 영상은 노스페이스에게 협찬을 받아서 진행하는 영상이고요. 백팩 소개랑 좀 트렌디한 느낌의 액세서리들 그런 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보시기 전에 지금 시즌의 트렌드가 뭐죠? 레트로. 레트로 모드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유행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꾸준히 유행하고 있는 게 스트릿 모드도 꾸준히 같이 가고 있거든. 노스페이스 의류, 바람막이라던가 뭐 자켓들 그런 것들도 힙합 하시는 분들, 뭐 ASAP라키 다양한 셀럽들이 되게 많이 착용을 했고 트렌디한 느낌으로 구매하면 좋을 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노스페이스 하면 어떤 브랜드입니까? 아웃도어 브랜드죠. 아웃도어 브랜드면 어떤 게 있어요? 퀄리티가 엄청 좋아. 되게 튼튼하고 짱짱하고 오래오래 착용할 수 있는 기본템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노스페이스 백팩은 제가 올리는 되게 예쁜 데일리 모음이잖아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착용하고 계세요. 캐주얼까지, 뭐 김치까지, 그냥 캐주얼, 대학생분들, 뭐 스트릿 이런 쪽에 그냥 다 어울리는 백팩이거든. 제가 왜 그런 게 어울리는지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핫샷이랑 빗샷 모델은 노스페이스 공홈과 무신사에서만 단독으로 구매 가능한 한정 모델이기 때문에 이 느낌의 백팩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래에 소개해드리는 노스페이스 공홈 혹은 무신사 링크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들고 있는 백팩은 14만원의 백팩이고요.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받아보면 확실히 달라. 그러니까 10만원 이하의 저가 브랜드에 비해서 퀄리티라던가 만듦새가 확실히 좋거든. 일단은 지퍼부터가 벌써 어떻다? 놀라워요. 놀라운 지퍼 퀄리티. 딱 봐도 신경 되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지퍼는 YKK 지퍼고요. 굉장히 좀 유틸리티적인 부분이 많은 게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뭐 혹시 해외여행을 가서 뭐 삼각대를 건다거나 이런 거 저런 거를 걸 수 있는 고리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앞쪽에 보면은 두 가지 지퍼 포켓이 있죠? 여기가 이쪽을 열면은 여기 앞에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앞에 부분이 나와서 여기에다가 뭐 간단한 거 뭐 여권이라던가 이런 걸 넣을 수 있겠죠? 또 여기 내리기도 어떻다?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지퍼를 사용하면 여기 있는 지퍼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 아예 새로운 공간이 또 열리거든. 그래서 분할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퍼 대가리라고 하거든. 지퍼 대가리가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퍼 대가리를 가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안전 캡, 고무 캡이 달려 있어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체결을 하면은 이렇게 좀 가려져요. 좀 깔끔한 느낌이죠. 그리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중간 체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가방을 조금 빡세게 넣고 다니시는 분들은 열었을 때 확 젖혀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좀 끈 길이를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열리는 가방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보면은 대학생분들 뭐 갖고 다닙니까? 필수로 가지고 다니는 거 노트북. 과제하려면은 노트북이 필수잖아. 그래서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굉장히 탄탄하다.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노트북 상할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이쪽이 이렇게 또 버클로 노트북 헐렁헐렁하지 않게 체결할 수가 있겠죠? 짱짱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노트북을 고정해주는 밴드도 굉장히 어떻다? 탄탄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라고 고리가 있어. 굉장히 유틸리티적으로 사용할 부분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여행 가실 분들한테 좀 많이 추천을 해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활용할 만한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또 포켓이 너무 많아. 여기도 뭐 이게 포켓 하나 있고 이쪽에도 포켓이 따로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안쪽에 또 지퍼를 열어볼까요? 여기 보이죠? 이쪽 지퍼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쪽도 찍찍이로 심지어 사용이 가능하다. 굉장히 유틸리티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된 백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외여행 갈 때 진짜 좋은 게 핸드폰 구글맵을 맨날 보고 다니잖아. 그래서 배터리가 그냥 수시로 떨어지거든? 거기서 딱 좋은 게 선만 딱 빼서 깔끔하게 또 빠지게 돼 있거든? 이렇게 까꿍 요 느낌으로다가 와 근데 진짜 뭐가 되게 많다. 보면은 여기 아래쪽도 이 고리가 있거든. 그래서
여행을 가시면서 사진 찍으실 분들은 여기다 뭐 삼각대 같은 걸 걸으셔도 되겠죠? 고릴라 팟이라든가 삼각대 여기다 걸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다 넣으셔도 되고 굉장히 사용할 만한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보시면은 이게 주머니 하나가 메쉬로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또 다른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주머니 부피가 크잖아. 그래서 여기가 조금 헐거워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안쪽에 조금 더 작은 포켓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하신 다음에 여기 아래 끈을 착용하시면 되겠죠? 조이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풀고 다닐 때는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보시면 가방 끈도 이렇게 밴드 달려있고 메쉬 섞여있고 폴리 원단이 나오고 다양한 원단이 사용된 느낌이랑 다양한 소재가 섞여있어서 심심하지도 않고 좀 뭔가 디테일이 많은 백팩을 좋아하시는 분들 의류를 사더라도 절개 디테일이라던가 원단 섞여있는 디테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요거? 요 앞에 요 가운데 끈 요거? 캐주얼? 아메카지? 그런 쪽으로 코디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백팩을 멜 때 가운데 이렇게 끈을 잠가주는 것도 디테일이 되거든? 가운데 이렇게 체결을 해서 조금 더 뭔가 신경을 써서 코디에 완성을 줘도 된다. 빅샷 모델이 리터 수가 크게 나온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여행 갈 때 착용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허리끈도 멜 수 있고 가슴끈도 조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행 가실 때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가방 절대 잃어버릴 일 없겠죠? 그리고 몸에 밀착이 되기 때문에 착용감도 상당히 좋다. 장시간 착용해도 좋다 이 말이야. 또 이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뭔가 이렇게 좀 주렁주렁 달려있다? 요게 좀 호불호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스트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뒤에 소개해드리는 핫샷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핫샷이라는 모델인데 이 친구는 13만원이고 28리터입니다. 이 앞에 필요한 디테일은 딱 있거든? 노스페이스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면서 디테일은 있을 것만 있는 실전 압축형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딱 세 개 들어가 있고요. 지퍼도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죠? 지퍼도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 깔끔하게 하나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대학생분들이 매기에 나는 이게 더 무난하다고 생각해. 보면 앞에 지퍼를 열면 이런 식으로 또 찍찍이로 하나 나눠져 있고 이런 또 지퍼 구성 내리는 것도 잡고서 쭉 내리면 다 열려. 그래서 그것도 일단 편한 것 같고 유틸리티가 굉장해요. 여기다가 뭐 티머니 넣고 여기다가 뭐 에어팟 넣고 여기다가 연필 넣고 필통 넣고 여기도 이렇게 큰 주머니 두 개 나뉘어져 있고 여기도 지퍼로 수납이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착용이 가능하고 안쪽에도 또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걸 여기다 걸어둬도 되겠죠? 이렇게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공간 하나 그리고 똑같이 좀 여행이라던가 그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똑같이 보조 배터리 구멍 이렇게 있습니다. 등판 쪽 메쉬 부분 보여드릴게요. 빅샷의 간소한 모델, 빅샷의 살짝 좀 미니멀한 느낌을 더한 거. 크기도 빅샷은 살짝 길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런 게 없고요. 여행 갈 때거나 뚜벅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이잖아. 보면은 빅샷은 이거 내리면 이렇게 스카치도 있거든.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게 보행을 하실 때 안전 부분에서 살짝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디자인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블랙에 실버로 은은한 포인트가 있다. 착용 느낌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만한 아이템인데요. 야! 이거는 제가 지금 감성이 안 살기는 한데 그냥 느낌만 보세요, 여러분. 느낌만. 그냥 이렇게 사코 슈백 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끈도 심플하게 나오고 이런 느낌. 사코 슈백 이런 느낌. 원단이 립스탑 소재? 이렇게 좀 살짝 질감이 보이는 소재라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나고 좋은 것 같아요. 지퍼는 역시나 YKK다. 열면은 내부 수납 공간 하나 그리고 위에 열면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아메카지에 포인트를 주는 귀여운 느낌 이런 스타릿한 느낌으로 힙하게 포인트를 주는 느낌 편하게 캐주얼하게 바다 놀러 갈 때 착용할 수 있는 이런 느낌까지
다양하게 코디가 가능한 포인트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행 갈 때라던가 아니면 어디 놀러 갈 때도 여기다가 핸드폰 같은 거 넣고 다니거나 지갑 넣고 다니면 되게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똑같은 모델, 다른 컬러로 다크네이비 모델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무난해. 그래서 여러분들 무난한 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크네이비가 좋을 것 같고요. 스트릿하고 힙하게 사용할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가방인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이거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야. 요즘 코디가 딱 그거잖아. 스트릿하게 입건, 미니멀하게 입건, 캐주얼하게 입건, 메신저백으로 포인트를 주거든? 노스페이스에서도 그런 느낌의 메신저백이 딱 나와서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 어떤 거냐면 이건 살짝 광이 있죠. 그래서 살짝 코팅된 느낌이거든? 너무 심한 광이 반딱반딱한 느낌은 아닌데 면 느낌은 아니에요. 살짝 딱 이 정도, 딱 이 정도의 광이 있어서 난 이런 거 살짝 좀 더 스트릿한 느낌이 나고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아, 나는 좀 더 캐주얼하고 좀 더 무난한 느낌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없는 그냥 아예 면 모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살짝 조금 방수 코팅되어 있는 딱 그런 느낌이면 아, 이게 그거네. 역시 뭐다? 환경을 생각하는 노스페이스다. 지금 이 원단이 어떤 걸로 제작이 된 거냐면 리사이클된 병이 있잖아요. 그거로 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구매하시면 환경에도 일조를 한다. 그런 뿌듯함도 같이 가지면서 착용이 가능하겠죠? 이게 제가 딱 안에 내부 소개해드리면 내부는 되게 심플해요. 이런 식으로 노트북이라던가 태블릿을 넣을 수 있는 미니 수납함이랑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인데 이게 어떤 게 좋은 게 있냐면 여기에 자석이 달려있어. 자석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그냥 딱 놓아버리면은 체결이 되는 그런 편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체결할 수 있는 고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결을 해서 안 열리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깔끔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학생분들이 등교하신 다음에 가방 걸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걸어 놓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고리에 걸 수 있는 이 고리까지 같이 있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느낌입니다. 심플한데 신경을 많이 썼어. 앞에도 지퍼가 하나 있어서 여기다가도 또 다르게 수납이 가능하겠죠? 딱 이 느낌입니다. 노스페이스 로고가 흰색으로 많이 튀게 들어간 게 아니라 프린트 로고도 깔끔하게 무난하게 들어갔다. 이거는 그냥 좀 스트릿으로 입어도 될 것 같고 캐주얼하게 그냥 편하게 매실 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드려요. 딱 이 느낌입니다. 괜찮죠? 티셔츠도 되게 귀엽고 퀄리티도 되게 짱짱하고 좋아. 귀엽죠? 가격이 조금 비싼 거 빼고는 면 퀄리티가 도메스틱이라던가 이런 거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입은 티셔츠는 구매하셔도 퀄리티에서는 만족을 하실 겁니다. 사이즈는 2X라지 입으면 이렇게 핏이 나옵니다. 등치가 아주 크죠? 2X라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노스페이스 백팩이랑 메신저백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독자분 한 분을 뽑아서 여기 보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가장 추천하고 마음에 들었던 백팩 노스페이스 핫샷 모델을 드리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 이벤트 참여하셔서 예쁜 가방 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하고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짱바.